그러나 우리가 항상 어제 내가 이야기했듯이 구시함은 우리 입이 항상 재앙의 문이다. 그러니까 이 정치 지금 현재 대선 가도에서 같은 당끼리 상대방 후보를 흠집내느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다시 보려고 그게 당이 아니라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서로 상대의 흉보다는 자기의 정책으로 좀 승부해야 되겠어. 그러니까 구시화문 그러죠. 구시함은 필과 엄수. 저 자체는 어떤 경우도 입이 재앙의 문이니까 입을 굳게 지킬 줄 알아야 된다. 그러니까 유대인 속담에 지혜는 열 가지인데 아홉 가지는 침묵이고 마지막 열 번째가 말을 적게 하는 거다. 그런 말이 있죠. 소언다행. 그러니까 말을 적게 하고. 행동을 많이 해라. 소언다행. 다정은 딴 거야. 소식다정. 소식다정. 밥을 적게 먹고 다정, 소식다정이지.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식품에 나오는 거죠. 건강식품이라 이 실제 건강하기 위해서 열 가지 가르침 건강식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. 소원다행, 소식다정. 제일 앞에가 선호다소. 그러니까 적게 노해라. 이 노하는 데는 꼭 여자가 있어요. 여자가 둘이가 있다고. 여자가 둘이가 있으면 왜 구시하면 이게 안돼 버려. 필과 엄수가 안 된단 말이야. 여자가 있으면 왜 구시하면 필과 엄수가 안 되죠? 응? 왜안 되죠?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돼야 되거든. 그러니까 구시함은 필과 엄수, 입이 재앙의 문이니까 말을 끝까지 조심해야 되는데 뭘 조심하냐? 불남사발. 불남사발이라는 건 티끌만큼도 털끝만큼도 남의 이야기에 흉을 봐서는 안 된다. 이게 불남사발.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남의 털끝만큼도 남의 흉을 보지 마라. 이게 옛날 선조들이 불남사발이라고 그래요. 불남사발. 티끌만큼도 남의 흉을 봐서는 안 된다. 이 말이거든. 그런데 우리는 이 불남사발을 지키나? 안 하죠? 그래서 우리가 이 선거 때 자기 동료, 같은 당의 동료의 흉을 막 보는 거야. 그러니까 이게 망국의 지름길이야. 그러니까 양립불가가 돼버려. 이 후보를 뽑으려면은 반드시 이것이 양립이 불가라. 이러니까 목숨 걸고 상대를
스리틀리 부르는 거야. 한 당에 두 사람의 대통령 후보가 나올 수 없으니까 한 사람만 나와야 되니까 둘이가 같이 못 나간단 말이야. 양립이 불가하니까 죽기 살기로 상대를 홈집을 내려고 하는데 이건 큰 죄를 짓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나중에 경선에서 떨어지면 그 사람 면목이 뭐예요? 붙은 사람한테 무슨 면목을 받겠어? 그냥 집안의 아버지, 뭐 할아버지, 뭐 바람핀 것까지 다 나와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. 여기는 우리는 뭐가 돼 있는 나라입니까? 법적으로 연좌제가 없어진 지가 오래야 뭐 장모가 뭐 한 것까지 왜 들먹거려? 장모가 한 거는 본인하고 연관이 없어. 연좌제가 아니다 이 말이야. 뭐 집안에 할아버지가 한 것, 장모가 한 것까지 그걸 들먹거리고 상대방을 흠집을 내려고 하는 그런 건 잘못된 거야. 그 사람이 진짜 애국자면은 그 사람의 능력을 봐야지 무슨 장모, 아버지, 할아버지 뭐 죄까지 왜 들먹거려? 그래 안 그래요? 그거는 뭐 하는 거요? 그것이 바로 구시화문이야? 입이 재앙의 문이야? 필과 음수를 못하는 거요? 이거 뭐요? 불남사발이 되는 거야. 이거를 어기는 거예요. 불남사발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. 절대로 남의 티끌만한 실 갖고 티끌만한 흠집도 말해서는 안 된다. 알았죠? 그러니까 남의 허물은 아무리 작아도 말하지 말고 내 허물은 아무리 작아도 드러내야 되는 거야. 알겠죠? 여기서 지금 여야의 후보들이 걸려든 게 양립 불가에 걸린 거야. 두 후보가 나올 수가 없잖아. 민주당에서 한 명이 나와야 되잖아. 둘이가 나올 수 없다 보니까 양립 불가에 걸려가지고 이거 여기에 사생결단을 하니까 우리 이 민주주의 흠집이 그거야. 같은 동족끼리 정책을 가지고 대결해야 될 텐데 같은 당원끼리 저쪽 국민의힘의 후보보다 민주당 후보끼리 서로 싸우는 게 더 무슨 말을 주고받아? 이 되겠나? 거기서 후보가 하나 나오면 나중에 힘을 합쳐서 그 사람 밀어야 되는데 그놈 저거는 뭐가 어떻고 족보가 어떻고 그래서 하면 자기 당 깔아내릴 거야. 그래 안 그래요? 이런 걸 우리가 지켜보면서 야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다 정리해야 되겠다. 어디론가 보내야 되겠다. 이런 결심을 내가 잘했구나. 이제는 정말로 경고했다가 정말 경고 차원이 지났다. 그래 안 그래? 경고했다가 뭐 했다고 그러세요? 유예한다고 그랬죠? 유예했다가 유예하다가 또 뭐 한다고? 유예해 줬다 이 말이야. 유예. 그 다음에 해도 안 되니까 뭐 한다고? 심판. 심판. 예고했다가 경고했다가 유예했다가 심판. 유예 기간 있죠? 유예 기간. 내가 많이 참았어. 참았어 이제. 대통령 세 번째 나오는 거야. 이제 허경영이가 사기꾼이다, 도둑놈이다 다 참았어. 이제는 마패를 꺼낼 때가 됐죠? 마패를. 내가 유예 기간을 안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니야. 저 사람 저거 뭐 이상한 사람 아니야. 그래 이상한 사람이더라도 내가 여러분에게 유예 기간을 줬어. 그래도 못 알아본다.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는 그대로 절단 나는 거야. 아멘.
Okay.